안녕하세요. 아르퐁퐁입니다. 호텔 근처 쌀국수 맛집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같았던 휴양지 붕떠오르러 갔는데요. 인피니티 풀이 있던 아파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길지 않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는 4분에 있는 밀레니엄 아파트에 묵었는데 붕떠오르러 가기 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주변에서 맛집을 찾아봤어요. 완전 로컬 느낌이고 젊으신 사장님 베스트셀러가 뭐냐니까 싼 걸 얘기하더라고요. 맛있고 싸고 배달 많은 집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들린 카페인데 에어컨은 없어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었어요. 영어 안 된다고 커피 마시던 다른 손님한테 통역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리 귀여운 애완닭이 있었어요. 붕떠오르러 가는 버스 운영하는 여행사는 여러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평도 제일 좋고 버스도 출신이고 친절합니다. 찾아가서 예약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클룩에서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버스는 현대차고 거의 새 거 같았고 4인 짐도 다 들어갑니다. 앞만은 전 좌석 다 되는데 진동이 오는 거라 결국 꺼버렸어요. 내부가 화려하죠? 중간에 휴게소 한번 쉬었는데 시간이 꽤 널널합니다. 기사분 식사도 하시나 봐요. 남자 화장실 사람 없다고 찍었네요. 드디어 1시간 40분 만에 붕떠오르러 더수옥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거의 붕떠오르러 초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내렸고 해안가랑 엄청 가깝고 롯데마트가 지척이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시설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고요. 엄청 높죠? 저 위에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1층에 앉아 있었더니 저희를 찾으러 오셨어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가 호치민보다 너무 좋았어요. 밤에서 본 뷰인데 끝에 예수상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너무 멋있었던 인피니티 풀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수영하는 게 이런 거군요. 꼬마에게 양보합니다. 너 예수상 봤어? 어? 예수상 어디? 저 카페 봤는데. 오. 서강이 비치는 수영장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알고 보니 꼬맹이들 수영장은 1층이 따로 있네요. 커피 줘서 엄청 가까운 롯데마트에 가서 그냥 맛있게 보이는 거 시켜서 먹었어요. 직접 조리해 주는데 이상하게 모두 다 맛있죠? 저녁엔 붕떠오르러 최고의 해산물 음식점 가나오 본점으로 갑니다. 석양의 바다를 보면서 식사하는 곳인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여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을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르퐁퐁.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